긴급 매매란? 국가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가지고 예. 다른 나라에서 싸게 사와서 한국에다 파는 건데 뭐 미국 쪽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가지고 일반인들도 쉽게 미국 코인을 사와서 한국에 팔 수 있게끔. 아니, 돈 되는 거면은 너만 해서 너가 돈 벌면 되지 왜 네. 난 알려줘? 그 1인당 거래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저는 한도를 거의 다 소진한 상태고 어떻게 하면 김프를 더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주고 내가 수익금의 일부를 가져가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미국에 있는 계좌를 열었어요. 미국 계좌도 본인 명의. 미국 거래소 계정하고 한국 거래소 계정 다 본인 거예요. 본인이 본인 돈 보내서 본인이고 사업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금 세탁이겠어요? 가장 많이 받은 오해 질문은 뭐였을까요? 뭐 불법 환치기 하는 거 아니냐. 환치기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방법이 없잖아요. 김프는 먹고 싶은데 그분들은 환치기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계정이 없으니까 자기 명의로 자기가 사오면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 명의로 해서 본인이 본인 계정 갖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뭐 저희가 만든 거래소 이런 거 아니고 미국에서 믿을 수 있는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크라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나 저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대표님이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뱅 컴퍼니 대표 김기웅이라고 합니다. 뭘로 돈을 버셨길래 어이도 이 노른자 땅에 살고 계신 겁니까? 아니 뭐 제가 사업을 이제 한지 뭐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운이 좋아가지고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무슨 사업을 네. 하셨어요? 아비트리지라는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이용한 돈을 버는 건데 네. 한국 분들은 미국 은행 계정이나 미국 거래소 계정 이런 걸 얻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생소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미국에서 싸게 사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쪽 은행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 못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가지고 서비스를 시작 한 지 한 2년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 고객님이 한 150명가량 되고 있고 그분들도 시세 차익을 많이 해가지고 제법 많이 벌고 해서 이제 일소문도 나고 해가지고 회사가 고속 성장하는 바람에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단도직 쪽으로 초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김프 매매란? 국가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가지고 네. 다른 나라에서 싸게 사와서 한국에다 파는 건데 그 나라 법규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건데 그걸 저희가 이제 미국 쪽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가지고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미국 거래소에 이제 계정에 액세스를 해서 코인을 사와서 한국에 팔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김프 매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옛날에 17년도 때부터 네. 미국 은행 관련된 일을 쭉 해왔었고요. 미국 은행에서 부실 채권들 이런 것들 제가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꽤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진 네트워크와 신뢰를 가지고 2021년도 때 이때 김치 프리미엄이 막 25%씩 두 달씩 서 달씩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이거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미국 은행에 관련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주일 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고 그때부터 제가 김프 매매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한 6억 정도 돈을 벌었고 그 이후에 이걸 비즈니스로 바꾼 게 2022년도 한 8월 달 되니까 현재까지 하면 한 2년 된 게 맞습니다. 2년 동안 예. 이 김프 매매로 얼마를 벌었어요? 확신하는데 최소 70억 이상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님 이제 만났는데 지금 저거 의리의리한 사신 거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아 여긴 월세입니다. 이 의리의리한 데는 월세 얼마입니까? 1180만 원. 돈을 그렇게 버셨는데 왜 월세를 사세요? 제가 뭐 부동산 사는 것 자체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목돈이라는 뭐 4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건데 굳이 그 돈 갖고 투자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뭐 10분의 1만 가지고도 내가 사업하면 돈이 될 거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버는 것보다 뭐 손님 한 10명 받아버리는 게 나아요. 보통 이제 돈 벌면 부동산 사야지 건물주가 돼야지. 아 저는 벌고 난 뒤에 딱 산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신발 하나밖에 안 샀어요. 이 신발은 진짜 얼마입니까? 아니 이거 얼마 안 해요. 250인가? 사람 참 감사해요. 70억 뒀다가 250 쓰니까 네. 되게 검소한 분이에요. 더 좋은 집 갈 생각도 있었는데 회사랑 가까워가지고 걸어서 한 5분, 7분? 네. 아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아 예. 누추하지만 네. 누추하다니. 원래 다른 데를 원래 들어가려고 하셨다고. 아 예. 저희가 더 좋은 데 보증금 10억 넣어라 뭐 해라 다 해줬는데도 마지막에는 회사에 면역이 짧다 해가지고 거절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시적으로라도 써야겠다 해서 되게 작은 공간인데 월세가 1200이 나더라고요. 뭐 일단 네. 기본적으로 월세 1000 이하는 안 들어가시네요. 예. 1000 이하는 신발밖에 네. 없나요? 야 한강뷰요? 아 여기가 대표님 자리예요? 예. 보통 여기서 무슨 업무를 보세요? 미국에 이제 가셔야 될 분들 체크하고 돌아가는 거 이제 지휘도 하고. 이게 보통 코인 같은 거는 뭐 일부 사기꾼 같은 놈들 있잖아요. 뭐 네. 문자 보내고. 대표님이 하시는 영역은 다른가요? 아예? 아 완전 다르죠. 일단 저희 손님들이 엄청난 엘리트 분들이세요. 의사 분들이 한 6명 되시고 경찰도 한 5명 되시고 고위공무원 뭐 약사 그 다음에 한의사 수의사 손해사정사 뭐 이런 초엘리트 계층 분들이
보통 하시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이제 진입장벽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하려면은 미국도 갔다 와야 될 것이고, 뭐 발생하는 저희 이익도 있어야 되니까, 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한 뭐 5천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시드라고 해가지고 투자 금액은 최소 못해도 5천만 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거라. 아, 그러니까 당연히 쩐이 있으신 분들이. 쩐도 있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아, 네. 이게 똑똑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냥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피곤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잘 안 받아요. 아. 저희도 이제 거꾸로 필터링을 하는 거, 이 사람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저희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좀 어렵겠다 싶으면 저도 받질 않죠. 아예 그냥 뭐 환불 조치를 한다든지 실제로도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럼 이런 질문 네. 많잖아요. 아니, 돈 되는 거면은 너만 해서 너가 돈 벌면 되지 왜 난 네. 알려줘?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이제 1인당 거래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당 하루 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고, 누적해서 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는데, 저는 이미 3,400억 정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도를 거의 다 소진한 상태고, 그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계좌가 닫혀요.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김풀을 더 먹을 수 있을까라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주고 내가 수익금의 일부를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찍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오게 해서 이제 상담하다가, 하다 보니까 회사를 차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또 이게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직원들을 채용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손님들이 다 직원이 됐어요. 아, 지금 저기 계신 분들이? 네, 저 다 저희 제자분들이에요. 저분들은 이제 손님이셨잖아요. 당연히 이득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손해보고 있어도 지금 아, 컴퓨터 때려 부시고 싶어요? 절대 손해볼 수가 없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에서 1,300만 원에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세 차익이 300만 원 낮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익이 나는 건데, 그럼 미국 코인을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는 시간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리스크인데, 보통 뭐 3분 내지 2분 내 다 이루어지니까 2, 3분 내 시세가 그렇게 급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미국 가격을 개인이 그냥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걸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걸 그랬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 은행 계좌를 갖거나 미국 거래소 계정을 갖는 게 긴품매매 목적으로 하는 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개인이. 네. 왜냐하면 외국인이죠.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계좌 개설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생활비나 뭐 이런 용도로 써야 될 것인데 가상화폐 샀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사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그래도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납득은 돼야 되니까, 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있는 계좌를 열었어요. 미국 계좌도 본인 명의, 미국 거래소 계정도 본인 거. 미국 거래소 계정하고 한국 거래소 계정 다 본인 거예요. 본인이 돈 보내서 본인이 사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자금 세탁이겠어요? 그리고 코인 산다고 돈을 보내야 거기 코인 들어왔잖아요. 이건 자본 유출이 아니죠. 상거래로 봐야죠. 이런 점이 은행을 설득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받은 오해, 질문은 뭐였을까요? 뭐 불법 환치기 하는 거 아니냐. 환치기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범죄 자금을 은닉하거나 이제 증거를 막을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환치기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김푸노 먹고 싶은데 그분들은 환치기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계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보내가지고 그 환전업자를 통해서 코인 사서 한국 갖고 와야 되니까 자기 명의로 자기가 사오면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 명의로 해서 본인 계정 갖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뭐 저희가 만든 거래소 이런 거 아니고 미국에서 믿을 수 있는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크라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나 미국에 내가 하는 그 제임스 네네. 교포 있는데 그한테 네. 부탁하면 나 이거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세법상 거주민이라고 해도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받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믿을 수 있는 은행이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특정 다수가 보내는 걸로 인식할 것이고, 그래서 위험한 계좌라 생각해서 계좌 닫습니다. 그분께서 미국 은행 계좌를 오래 사용했다고 하면은 20만 불, 30만 불 정도는 거래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상 되면 위험성을 느껴서 계좌를 클로즈 시켜버려요. 그런 것들이 다 클로즈 됐기 때문에 2021년도 때 김프가 25%가 꼈는데 그게 석 달, 넉 달 가고도 꺼지질 않았어요. 생각해보시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코인의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코인 사가지고 잔뜩 보내면 공급이 채워질 것인데 왜 못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다 실패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업무 보고 또 어디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뭐 김프 매매를 처음 시작한 친동생이요? 네, 친동생이고 제자 번호는 뭐 3번 정도 되는데 뭐 한 6개월 해가지고 한 8억 4천 벌었더라고요. 근데 6개월에 얼마요? 네, 8억 4천 정도. 아, 저놈에 이런 형이 없죠. 그 집에서 또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밤에 이제 미국에 이제 가신 분들이고 지휘도 좀 해야 되고, 김프가 지금 끼진 않았지만 많이 끼진 않았지만 그래도 봐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거래소로서 세팅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휘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증권사 쪽에서도 좀 연락할 부분도 많고 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동생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네. 아, 대표님 차예요? 아니, 저희 부장님 차. 저희 회사에서 차를 제공해드렸어요. 저 차가 얼마인데요? 뭐 한 5, 6천 하려나? 풀옵션이라서 아마 그 정도 할 거예요. 왜 뽑아준 거예요? 뭐 일 열심히 잘 해주시니까. 네. 저희가 대우만큼은 진짜 뭐 삼성 못지않게 해드리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여기 유튜브 팀 자리 있어요?
하시는 일이 어쨌든 미국 관련된 일들인데 네. 전에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런 미국 관련 일을 잘 하세요? 제가 20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중고차 매매 상사 사장을 했었어요. 중고차를 경매장에서 싸게 사와가지고 파는 일을 했었는데 잘 됐었는데 문제는 제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가지고 망했어요 사실은. 어린 나이니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거죠. 너무 마이너스가 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손을 몇 번 벌리니까 부모님께서 그냥 한국 들어와라. 근데 이제 제가 안 들어올 걸 아니까 부모님께서 야 너 한국에서 차를 수입해서 파는 게 낫겠다. 어머니 아시는 분한테 이제 투자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수입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벤츠 S클래스 이런 거를 미국에 이제 그 프라이빗 경매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매를 참가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렴한 가격에 차를 사올 수 있고 세금 같은 거 다 웨이브를 받아가지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거 수입해가지고 갖다 파는 일을 뭐 한 대 팔면은 뭐 한 4천만 원 정도는 벌었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업해버려가지고 그렇죠. 세상을 다 가진 줄 알고 주변에 이제 사기꾼들 붙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고차를 좀 사와봐라. 일단 제가 뭐 부품을 좀 싸게 사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차를 이제 사고차를 싸게 사와가지고 고추파를 짜 무리하게 한 10억 정도 사고차 사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투자자의 돈이라서 마이너스 한 3억 났는데 여튼 그렇게 사업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학업을 좀 이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로스쿨을 가게 됐는데 공부를 하다가 채권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뱅크를 상대로 채권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2017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너무 잘 됐는데 그때 또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법원이니 뭐니 싹 다 셧다운이 돼버려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국밥을 먹다가 TV에서 뭐 일론 머스크 하성 간다 그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 25% 이렇게 뉴스를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밥 먹다가 야 이거는 남들은 못하는데 난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 남들 절대 못하는 일을 제가 아니까 자금 세탁이 뭐 이런 걸로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안 될 것이다. 저는 어려운 딜도 많이 성사시켜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당장 실행에 옮겼고 일주일 안에 성공했어요. 메이저뱅크의 허락을 받고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김프매매를 한 1년 정도 하고 회사를 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거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세팅해줄 수 있다라는 걸 확신을 가졌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안전성이 검증됐을 때 시작한다고 해서 1년 뒤에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래서 2022년도 8월 달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네. 대표님은 하루에 제일 많이 벌어냈을 때는 얼마였을까요?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 제가 김포 돌렸을 때 4,500만 원. 하루에 네. 4,500만 원 들었을 때 똑같아요? 네. 그 무덤덤하죠. 그럼 한 달 최고 늘 그래프는 있겠지만 그렇게 계산하기보다는 네. 뭐 제가 3월 달에 한 40억 벌었던 것 같아요. 한 3월 달에. 여기 블랙핑크 사는 곳 아니에요? 누가 봐도 형제인데요. 와,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 58평입니다. 이거 혼자 쓰세요? 예.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이 침대도 뭔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형이 사준 거라서. 직원한테는 6천만 원짜리 차를 선물해주고 동생한테는 이거 뭐 얼마짜리입니까? 그리고 뭐 이불까지 해서 5천. 아 침대가 5천이라고요? 형한테 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학 가고 막 했을 때 저도 이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었는데 못 받다 보니까 약간 좀 미움도 있었다가 나중에는 잘 선택된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은 아마 울산에서 나사 돌리고 따라서 같은 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항상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하면 된다라는 게 더 중요했고. 5천만 원 침대에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잠이 솔솔 와요? 정말 잠. 돈을 벌면은 침대를 사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근데 저 옆자리가 비어있잖아요. 미래의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혼수는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의도에서 업무를 아침부터 보셨는데 집에서 또 하세요? 밤 10시에서 11시에 보통 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준비한 사업인데 미국 거래소 계정을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코인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권사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 증권사를 한국 사람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낮은 증거금으로 해외 선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국내 증권사보다 80%에서 90% 이상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할 수도 있고 보통 거래하다 보면 뭐 CPI나 이런 유명 지수가 떴을 때 막 키움 증권 이런 거 잘 작동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면 미국 증권사에서 바로 그냥 거래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에러도 안 나고 이걸 하게 되면은 일단 불법 대여 업체들 계좌를 이렇게 불법 대여 해준다든지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2023년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은 3년간 발생한 피해액이 7조 원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미국 증권사를 개인이 직접 연결해서 본인이 스스로 쓸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런 피해는 모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어요. ETF 상품이라든지 옵션 선물 이런 것도 더 다양해서 여러 가지 금융 그 투자에 대한 이점을 볼 수가 있고 미니멈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금리가 5.5에서 5.0으로 떨어졌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가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높은 상품을 만약에 뭐 예적금과 같은 개념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금리
어머니가 주는 상품만 가입했어도 5.6이나 5.8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지금 정기적금 넣으려고 해도 2.8이나 2.9밖에 못 받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금리를 5.5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상한 투자에 관심 가질 이유는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펀드를 가입하거나 뭘 해도 기대 수익이 사실 5% 되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정도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액세스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인 모든 문제점들이 그런 안 좋은 것들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심리 자체가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투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안전한 곳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개인이 직접 미국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키움증권이나 국내 증권사 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미국 주식 사고 미국 선물을 하는데 왜 한국 증권사를 써야 됩니까? 중간 플랫폼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직접 거래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가격 결정권은 저한테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매우 저렴하고 합리적인 금액에서 이걸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1년간 준비를 했고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테스트는 다 했고요. 이걸 쓰게 되면은 금리 투자나 채권 투자 같은 걸로 한국보다 2배 이상의 그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계정인데 이건 저의 제 친동생이 계정을 얻어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거래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고 팔고 한 것들 내용들이고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증거 자료 없으면은 안 믿어요. 바로 보실게요. 네. 보시면 입금 출금 있는데 내역만 보이잖아요. 네. 여기 구분해주시면 출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금한 게 없고 출금만 한 거죠.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받은 건데 매일 이렇게 2억 3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출금했다는 거죠. 이게 합친 게 그 말씀 주신 8억 4천 3천.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랍스타 이런 것만 드시나요? 배민에서 제가 먹고 싶은 건 가격은 안 보고 제가 사치 이런 거는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정도 수입을 벌고 네. 나에게 가장 크게 한 사치 선물 뭐가 있을까요? 시계 한번 사고 싶어서 이게 한 2천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2천만 원짜리 시계예요? 1,400짜리 목걸이도 하나 있는데. 아, 보여주세요. 아니, 목걸이도 좀. 이미지가 안 좋던데. 왜요? 제가 좋아서 샀는데. 예. 네. 네. 제가 서울로 이사 오니까 예. 안 좋은 그런 업종이 되신 분들이 이걸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1,400을 숨긴 거예요? 네, 전 숨기고 삽니다. 형한테 굉장히 고맙겠어요. 고마우면서도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네. 대표님,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리가 더 잘 됐으면 좋았을 건데 명확하게 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똑똑하신 분들.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나이가 많으셔도 안 받는 건 아닌데 네. 그분이 뭐 어떤 태도나 인성 이런 게 좋다고 하면 받기도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 보고 연락을 주실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돈이 어느 정도 많이 버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네. 그게 50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50억을 초과하고 나니까 저는 공허함을 조금 느꼈어요. 네. 내가 진짜 뭘 원하고 뭘 행복해하는지를 몰랐고 그 다음에 그걸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가슴 속에 갖고 있던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가 저로 인해 가지고 미국 금융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도를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뭐 이국종 교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대박 하셨지만 건강 잘 챙기면서 예. 더욱더 번창하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